남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특히 호남 지역은 오늘 하루 동안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. 이제부터는 중부 지역에서의 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호우특보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되겠습니다. 내일까지 중부 지역은 100에서 300mm, 많은 곳은 500mm가 넘겠습니다. 오늘 내린 비보다 더 많은 양일 가능성이 있고요. 내일 남부 지역에서도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이 오겠습니다. 이번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. 남부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, 중부 지역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